안녕하십니까. 양경영입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알쓸신수입니다. 알쓸신수. 알면 쓸모있는 신비한 수용사전이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별로 뭐 관심은 안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용선수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영 국가대표로, 우리나라 수영 국가대표로,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야? 소이 하트 반가워요. 양장바 햅쌀, 뭐,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선수는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쁘죠? 이쁘네요. 예. 김소영 선수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운영, 예, 종목으로 국가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IM 최고. 예. 개인 운영 쪽으로, 예, 고입니다. 1994년도생이죠? 지금 현재 나이가 그럼 24살이네요. 얼마 안 됐네요. 아이고, 생일이 3월 17일이네요. 제가 3월 16일인데. 아이고, 하루밖에 차이 안 나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안게임부터 이제, 그러니까 참고로 20살 때부터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네요. 아시안게임부터 리우, 이번에 리우 때 국가대표로 나갔었네요. 예. 자, 다음 칸 봅시다. 자, 이건 경력 사항인데요. 예. 2011년부터, 예,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2011년부터. 여기서 보시면, 경영 월드컵이라고 있죠. 이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 경영 월드컵이라는 게 물론 국제 피나에서 주관하는 국제 대회이긴 한데 경영 월드컵이 뭐냐면 아마 쇼트 코스일 겁니다. 우리 일반 수영장 있죠? 25m 그 레인 그 거리 일반 그 25m 대회를 주관을 하는 이 대회일 거예요, 아마. 이 경영 월드컵이라는 게 롱코스가 50m고 쇼트코스가 25m인데 아마 이 경영 월드컵 지칭하는 거는 아마 25짜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00, 400, 뭐100 이렇게 하는 걸 겁니다. 요거는 50m 그냥 우리가 하는 이렇게 올림픽 세계 선수권 대회랑 다르게 이건 쇼트코스. 그리고 롱코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0m가 그게 이제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용법별로 다 있겠지만 제일 쉽게 말을 하자면 단거리 종목에서 자유형 50만 있지 평영 50, 접영 50, 배영 50은 올림픽 종목에는 없습니다. 배영, 접영, 평영은 100부터 있어요. 100, 200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 200이두 가지가. 근데 자유형은 50, 100 200, 400, 800, 1500 이렇게 있죠. 근데 남자들은 50, 100, 200, 400, 1500이고요. 여자들은 50, 100, 200, 400, 800입니다. 여자들은 1500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800이 없습니다. 올림픽 종목으로는요. 그리고 50짜리는 자유형 50밖에 없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네요. 예, 뭐 알면 쓸모 있는 신비한 뭐 수용사전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안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는 근데 아시아 게임은 잘 모르겠네요. 아시아는 아마 다른 종목도 한 50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원래 국제 그걸 올림픽 규격을 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근데 세계 선수권 대회는 올해 열리는 2017년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헝가리 그 세계 선수권 대회는 50자리가 다 있습니다. 50, 100, 200 이렇게 다 있어요. 50자리가 다 있어요. 접대평자 50씩 다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됐네요. 처음에 이렇게 201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중등부 있을 때는 뭔가 또 입상 경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요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잘했네요. 2010년 17살 때부터 이제 됐네요. 이제 뭐 개인운용 금은 이렇게 금은 금은 이렇게 금금은 이렇게 제일 최근에야 뭐 400, 200 이렇게 다 금메달 다 땄네요. 이 실력을 굳이 갖추니까 2014년도에 아시안 대표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겠죠. 다시 봅시다. 자, 이거는 2012년도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국구에서는 거의 1, 2등 탑이네요. 탑.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탑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2016년 11월 기사인데요. 이게 1년도 안된 기사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잘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 MBN 여성 스포츠 대상 10월 최우수 선수 선정된 김소영 이 선수입니다. 김소영 선수. 2016년 전국체전 수영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4개나 작성했답니다. 4개나 작성. 한국 신기록을 4개나 본인이 바꿔치기를 했다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기대할 수 있는 한국 수영 여자의 간판스타라고 합니다. 2020년이 기대된다. 앞으로 3년 남았네요. 이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엊그제 기사네요. 저번 달 기사네요. 저번 달 기사. 2017 국제 수영 국가 대회 선발대회. 이건 우리 국가 상구죠. 우리 국내 상구죠. 국내에서. 한국 신기록을 또 세웠네요. 멋지네요. 개인운영에서는 본인이 그냥 다 신기록을 다 세워놨네요. 그냥 멋지네요. 그리고 올해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 A 기준 기록을 통과해서 자동 출전됐습니다. 자동 출전.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설명을 했죠.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A 기준 기록과 B 기준 기록이 있습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국제 연맹에서 주관하는 A 기준 기록을 국내에서 누군가가 이 기록을 넘어서면은 자동 출전권이 부여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 선수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대회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A 기준 기록, 이 기록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B 기준 기라고 해가지고 이 기록보다 조금 더 늦은 기록인데 이 안에 들어온 선수들은 자동 출전이 아니라 그 피나 국제연맹 선수 측에서 그 랭킹을 매겨가지고 선발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다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나에서 뽑아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A 기준 기록, 이 대회를 만족하는 기록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김소영 선수는 자동으로 출전됩니다. 자동으로. 뭐 뽑히고 말고 할 것이 난내 실력으로 가는 거잖아. 멋지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건 5월 22일자네요. 이제 끝났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포문을 여는 그냥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사예요. 현재까지 이게 올해 마지막을 하는 기사입니다. 방금 전 거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도쿄올림픽에도 이 개인운영 하면은 김소영 선수를 떠올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이렇게 아유 이쁘죠? 참하죠? 이분의 이제 얼굴입니다. 김소영 대회죠. 수모회. 이분 얼굴입니다. 조금 봐주십사 했어요. 혹시라도 TV 보다가 혹시라도 동영상 보다가 혹시라도 수영하는데 개인운영 하는데 이런 분이 나온다 하면 김소영 선수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는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로롱. 짜잔. 나왔죠. 돌아왔어요.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려워. 어려워. 어떻게든. 오케이, 됐어.
이런 선수가 있다 합니다. 예, 참고로 김서영 선수와 남유선 선수가,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남유선 선수도 개인 훈련 아닙니까? 예. 남유선 선수도 아마 개인 훈련 선수일 겁니다. 예. 그 전에, 이전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던,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던 아마 그 선수인가 남유선 선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남유선 선수가 개인 운영이니까 아마 이 분야 좀 많은 교대, 어떤 유대가 있지 않은가 싶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 운영 200과 400 한국 신기록은 올해, 작년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세운, 아까도 기사가 나왔지만, 네. 두개다 김수영 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멋지네, 이게. 멋지네, 이게. 멋집니다.